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포스코 CEO 승계 카운슬 진행 과정과 관련해서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국민기업 포스코가 안으로는 다시 하겠습니다. 포스코는 CEO 승계 카운슬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기업 포스코가 안으로는 철저한 내부 개혁을, 밖으로는 100년 대계를 준비해야 하는 CEO 승계 카운슬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사내외 후보군을 추천받고 이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객관성이나 공정함을 찾을 수가 없어 참으로 안타까웁니다. 각 후보가 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 추천이 된 것인지,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어느 하나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된 적이 없다. 포스코는 지난 2000년 민영화 이후에도 권우준 회장을 포함해 무려 4명이 정권교체와 함께 사퇴를 대표해왔다. 지난 정권들은 포스코가 마치 정권의 전리품인 것처럼 포스코의 CEO를 갈아치웠다. 권력의 줄을 서는 도덕적 해이가 판을 쳤다. 이명박 정부 때 선임된 정중량 회장은 사실상 파산 상태로 부채 비율 1600%의 성진 지오텍을 인수하는 등 위기를 자초했다. 박근혜 정부 때 선임된 권오준 회장은 최순실 게이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데 지난 10년 포스코를 거들낸 적폐 세력들이 다시 또 포스코를 움켜쥐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이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국민기업으로서 투명성과 공정함을 유지해야 할 CEO 승계 카운슬이 전현직 회장들의 이권과 수사를 도모하는 악순환의 도리를 끊어야 한다. 부실 경영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회이사들이 포스코의 혁신을 책임져야 할 CEO를 선출하려고 하고 있다.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들이 혁신의 주체를 선출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기만이다. 원칙도 절차도 투명성도 집중된 이 상황을 우리는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가 없다. 이제 압수만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더 이상 포스코의 미래는 없다. 민영화 이후 오히려 전임 회장들의 정경유착과 경영부실로 인하여 회사 자산을 탕진하고 이제 새 출발을 하는 시점에 이번만큼은 새 회장의 선임이 이번만큼 중요한 적은 없을 것이다. 포스코는 이대로 주저앉느냐, 100년의 도약을 하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 과거의 적폐를 덮고 더 큰 적폐를 만들고 있다는 사회적 비난에 대하여 귀 기울여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장 선임을 위한 포스코 CEO 승계 카운슬의 잠정 중단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8년 6월 20일 국회의원 권칠성, 바름정의경제대표연구소 정미 대표님, 왼쪽에 계신 분입니다. 그다음에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대표님. 그다음에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안진걸 대표님, 왼쪽에 계시고요. 바름정의경제연구소 대표, 정의 대표님, 왼쪽에 계신 분이십니다. 네, 이상 성명서 낭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우리 정의 대표님하고 안진걸 소장님, 간단한 말씀 이렇게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 카운슬 자체를 갖다가 좀 잠정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CEO 선거 카운슬에 관여하는 사회 이사들의 구성이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잠깐 살펴보도록 하자면은 김주영 대표는 파이낸스 부스 대표이사입니다. 오너는 전재호시고요. 그 다음 박병원 씨, 정문기 씨, 이명우 씨, 김신배 씨 대표입니다. 근데 김주영 씨는 언론사 대표로서 사실 포스코 사회이사를 하고 사회이사 이 거대기업의 CEO 카운슬에 의장한 자체가 좀 문제가 될 겁니다.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정문기 씨는 3.1의 안진회계법인, 그 전에 있었던 김일섭 사회이사의 뒤를 잇는 분입니다. 김일섭 씨는 정중량 그 회장 있을 때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많은 연관이 있는 분입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 포스테드의 기금 500억을 공중분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삼성 꿈나무 장학회 기금 500억도 도합 1000억이 한날 들어가고 그 다음날에 김일섭 씨가 대표로 했던 안진회계법인에서 그 회계를 부산저축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건 우연이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김신배 씨 같은 경우는 SK 출신입니다. SK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권오준 씨 회장의 동생 권오 씨라고 하는 분의 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 자체가 벌써 아마 이 CEO 선거의 가운데 부담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 과정조차 투명하고 오픈이 되고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 포스코 주무회라고, 주무회 멤버들이 핵심들이 또 저랑 또 친분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따르면 권오준 회장을 만나고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김준식 사장이 회장이 되어야 된다. 또 일주일 지나면 그 밑에 있는 장인하 사장이 회장이 되어야 된다. 또 좀 있으면 자기랑 6월 2일 날 잭님 가서 골프하는데 골프를 친 이희범 사장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사회이사들의 역할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들 역할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 오로지 전 현직 회장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혼란과 불투명성이 있는 것이고, 또 정치권에서 개입을 한다고 몇몇 언론사에서 그렇게 하는데, 정치권에서 개입을 하는 게 아니고 여당에서 개입하는 게 아니고 제가 부단하게 여당 산자위 의원으로서의 책임을 제발 좀 다해달라고 부탁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여권 정치과에서 이게 개입한다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그러면 정중량, 그 다음에 이부택 있을 때는 단 한마디도 했습니까? 그때는 낙선한 끝이었습니다. 밀실에서. 그나마 이렇게 오픈이 되어서 이렇게 비판까지 할 수 있고 이 투명성을 오픈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많이 진보된 것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워 보이는 이런 과정들이 오히려 올바른 포스코 회장을 선출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자님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밝혀드리고요. 더 이상 이런 CEO 선거 카운셀이 불신을 높여서 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말해서 잠정 중단을 하고 새로운 뭔가 기준이 있습니다. 회장은 어떤 기준이 돼야 되고 배제되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배제되어야 됩니다. 지금 권오준 회장이 요구하는 것은 이거 아닙니까? 권오준, 그 다음에 내 뒤를 받고 권오준 회장은 지금 중앙지검에 고발됐습니다. 그 전에 했던 리부트 회장도 부산저축은행 500억 손실을 제가 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어떤 가뜩하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영향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그런 CEO 선거 카운트를 진행을 하라는 것이 저희들의 뜻입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예, 기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짧게 저도 민생경제연구소의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일부 수고언론에서 우리 정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민간기업의 일에 갑자기 정부나 시민사회가 개입하냐, 아니 여당이나 여당 일부와 시민사회가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자, 저희들이 어떤 뭐 민간 대기업의 일로 지금 온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스스로도 또 우리 국민들도 또 여기 계신 언론인들께서도 스스럼 없이 국민기업이라고 밝히고 있는 기업이 몇 개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포스코와 KT입니다. 그동안 그러나 포스코와 KT에서는 오히려 권력의 일방적인 낙하산과 그리고 각종 비리, 그 다음 사실상의 국민들의 넓은 자산이라 할 수 있고 우리 국가가 굉장히 소중한 그 기업들이 최소 수조에서 많게는 수십조의 자산 탕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비리에 연루돼서 정말 끊임없는 어떤 추모론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KT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말로는 국민기업을 해놓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면 왜 민간대기업에 국민들이 또는 이해 정당의 국회가 나서냐라는 황당한 반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스코도 그렇고 KT도 일대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좀 더 나서서 주주권 행사하고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국민연금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속도도 더디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세피신이 심단치나 국민들이 그렇게 심각한 비리에 연루되고 각종 자산을 최소 수조 이상을 탕진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기업으로서 국민들께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명을, 사죄를, 개선을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절차도 없이 이제는 적폐청산과 완전히 개혁의 시대로 가고 있는 이 즈음에 북미정상회담이니 지방선거니 모두들 정신없을 때 사실상 기습적으로 새 CEO를 선임하는데 그 과정도 이렇습니다. 자, CEO가 사회사 다 마음대로 선임해놓습니다. 자기 측근으로. 그리고 그 사회사가 또 CEO를 선출해서 연임을 시키거나 그 CEO의 입김에 있는 사실상의
또 다른 변종 CEO를 선임하는 이 절차를 포스코가 해왔고, 그래서 최근에 이 두 기업이 대표적으로 국민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뭘 도대체 한 것인지라는 범국민적 비판과 감시와 지적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국면에서 그렇다면 저희들은 우리 국민 모두의 기업이고 또 우리 국민들이 실제 국민연금을 통해서 투자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당한 CEO 선임 절차에 대해서 문제 많은 CEO 선임 절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특정 인물이 어떤 분들이 좋은지는 결국 우리 국민들이나 포스코의 다양한 이해관계, 캐티의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모여서 아주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의 절차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중단되거나 개선돼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포스코나 KT가 자신들도 분명히 국민기업을 말하는데 국민기업답게 국가경제 정말 기여하고 국민을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경영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여기까지. 예. 네, 그럼 저 성명서 낭독하고 이제 입장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